네. 갑자기 뭐가 튀어나왔다. 네. 그런 거는 겁내 돼.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기의 미키 꽝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그 개그맨이었고 예전에. 네. 지금은 이제 셰프로 활동하고 있는 이진환입니다. 악들이 쳐들어온다. 어서 선문을 닫아라. 회전문인데요. 꽉 잡아라. 어떡하다가 이제 횟집을 차리게 된 거죠? 이제 나락으로 완전히 다 떨어졌어. 방송도 이제 다 끊겼어. 동료들한테 코너를 짜자 그러면 되잖아요. 아, 근데 내가 그러기에는 너무 나이가 먹었어. 오빠 어디가 형아 막 이런 거 있잖아. 네. 개그맨에선 그런 거 필요하잖아. 네. 나는 못 하겠더라고. 그리고 후배들이 워낙에 웃기니까 내가 못 웃기겠는 거야. 코너 검사 맡을 때 그 개그맨들이랑 제작진 쫙 앉아 있는 자리에서 안면 몰수하고 멜롱멜롱 멜롱멜롱 삼촌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아예 그냥 철판 깔고 해야 되는데 못해 못해. 아... 그게 안 되는 거야. 네. 내 스스로가 너무 초라해지고 비참해지고 막 약간 좀 창피한 거야. 근데 형 얼굴 자체는 그 역할을 해야지 되는 얼굴이잖아요. 형이 MC 자 오늘 누구 오셨습니다 이 얼굴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500에 40 뭐 이런 데로 오지. 그러고 있다가 횟집을 한 게 뭐냐면 포장마차를 했어. 포장마차. 네. 혼자서 이제 집 보증금까지 차 정리하고 뭐 하면 내 소중에 1,000만 원 있어. 1,000만 원. 뭘 할까 하다가 아 내가 물고기 낚시 이런 거 좋아하니까 그 회 포장마차를 하자. 그거라도 해서 먹고 살자. 어떻게든 얻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강남에다가 이것저것 다 끌어내니까 1,200~1,300만 원 있는 거야. 근데 가게가 나왔어. 보증금 1,000만 원이야. 월세가 90만 원이야. 역삼동인데 강남인데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90만 원짜리가 이 세상에 어딨어. 아. 그냥 주택가에 그냥 딱 그냥 상가 하나 있었어. 거기 무작정 들어갔어. 거기에 이제 락고락고 간이 침대 놓고 3-4일 정도 인테리어 내가 손보고 테이블 몇 개나 깔고 그냥 미친 척하고 회도 못 썰었거든. 근데 또 그게 또 대박이 났네. 진짜. 그게 초대박 났어. 초대박. 와. 4년 정도 하고는 권리금 1억 받고 나왔거든. 네. 무권리에서. 네. 기술 이전까지 해주고 이제 네. 배달하면서 강남에서. 근데 거기서도 한 달에 1,000~1,500만 원은 순수익. 와. 가져갔죠 혼자. 지금의 이제 오마카세를 이제 거기서 연습을 하고 거기서 손님들한테 서비스로 겁나게 막 주고 막 이러면서. 네. 서비스를 잘 주면 또 장사가 잘 되잖아. 아 그렇죠. 그러고 있다 오마카세에 대한 공부를 하고 이쪽으로 넘어와서 지금 오마카세를 하고 있는 거지. 이게 그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알바생이 사장이 너무 짜증나가지고 손님들한테 퍼준 거예요 그냥. 맞아. 망하라고. 대박 났잖아. 나는 근데 네. 어떻게 보면 임상 실험일 수도 있거든 손님들한테. 손님들한테는 서비스지만 나는 이거 이런 음식인데 먹어볼래? 라고 네. 준 거잖아. 아~ 반응을 본 거잖아. 네. 근데 사람들이 반응이 있는데 반응을 할 때 네. 사장님 너무 맛있어요. 이거는 다 개구라야. 국물 딱 먹어보고 눈동자가 약간 하얘지면서 동공이 확장되는 애들이 있어. 그건 이제 오리지널이야. 말 없는 애가 있어. 먹고 계속 퍼먹으면서 소주 갑자기 막 들이대는 이런 애들 있잖아. 네. 그런 애들은 최고의 그 메뉴거든 저게. 이제 그런 것만 이제 갖다가 쓰는 거지. 주방에서 막 이렇게 칼질하고 있으면 네. 술 친 사람들이 와가지고 네. 야 저거 봐 개그맨에다가 좆대면 저렇게 되는 거야. 아. 가게도 조금 했으니까. 손님들은 이게 못 들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사장들은 직원들도 못 듣는 얘기거든. 네. 근데 사장들은 귀가 당나귀기야. 열려있어. 아. 모든 시선 손님들한테 집중이 돼 있단 말이야. 아. 안 듣는 척하면서 이게 다 들려. 자기 욕은 더 잘 들리잖아요. 더 잘 들리지. 근데 짜증나지. 그 사람이 또 자주 오잖아. 네. 또 술만 먹으면 우리 가게로 오는 거야. 그럼 또 맨날 그 얘기 듣는 거야. 아 이거 좆된 개그맨 이렇게. 그렇지. 와. 그러다가 이제 오마카세 이렇게 하게 됐는데 정확하게 오마카세가 뭔 뜻이에요? 오마카세는 일본어로 맡기다라는 뜻이야. 이 사람한테 맡기다. 근데 요즘에는 방송에서 되게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스시 오마카세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 초밥이 나오는 오마카세들이 대부분 많아.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오마카세라고 얘기해. 이제 초밥이 다 나오잖아. 그런 데가 오마카세라고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 네. 일본 같은 경우 가면 시마식당 이런 데 영화 있잖아. 네. 주방장이 오늘의 엄선된 재료를 가지고 사와서 네. 뭐 시금치를 볶아주든 라면을 끓여주든 문어를 썰어주든 그게 오리지널 오마카세인 거야. 그게 오마카세인데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이게 잘못된 거지. 변질된 거야. 나는 오늘 오마카세 먹으러 갈래 그러면 다 초밥이 나오는 오마카세인 줄 아는 거지. 그게 너무너무 잘못된 건데
이제 고칠 수거가 없어. 그럼 한우 오마카세는 쇼밥이 왜 안 나오냐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소고기에다도 초밥을 또 올렸지. 손님들이 요구해서 이제 변질이 돼버렸네. 변질이 돼버리는 거야. 나도 오마카세를 하고 있지만 손님들이 오늘 뭐 나와요? 막 이렇게 사람들이 있어. 네. 오늘 뭐 나와요를 왜 물어봐. 난 그게 너무 답답한 거야. 아, 알아서 주는 게 오마카세인데. 그렇지, 맡긴 거잖아 나한테. 아, 오늘 뭐뭐 나와요? 그걸 열몇 가지를 내가 다 얘기해야 돼. 아, 웃길 생각 없다 그랬는데 약간 톤이 올라가네요, 개그맨 톤으로. 아, 그래? 네. 아니, 어떤 직업 자체에서도 답답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치. 진상 손님 한번 얘기해주세요. 기가 막힌 진상은 일단은 들어올 때는 아유,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이렇게 90대로 인사를 한단 말이야. 이러고 들어와. 그러면 약간 조금 아, 그게 진상이 아니야. 뭐 네.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약간 회의 양이 약간 줄어들겠네요. 아니 뭐 줄어든 게 아니라 서비스가 안 나가죠. 나 혼자 하거든. 직원이 없어. 근데 배를 겁나 눌러. 겁나 눌러. 배를 막 물 좀 주세요. 그 다음에 뭐 바로 눌러. 네. 초장갑 좀 주세요. 바로 눌러. 네. 여기 뭐 다른 거 주세요. 뭐 계속 눌러. 오락실에서 오락하듯이 막. 그러니까 무슨 올림픽 알지? 장애물 높이뛰기 막 이런 거 할 때 겁내 눌러. 뭐 다른 진상들은 뭐에 꽂혔는지 장인애들끼리 싸웠어. 네. 내가 설명을 보통 해주거든. 네. 이건 장인상 돌돔입니다. 네. 이럴 때는 소금이랑 와사비만 찍어서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라고 해준단 말이야. 네. 그럼 듣지도 않아. 핸드폰 보고 있어. 핸드폰 보고 있는 거야. 좋아. 당황실 나가면 싹 빼어져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개무시. 아. 안 들어. 개무시야 그냥. 두 번째는 내가 설명하는데 끼어들어. 이거는 뭐 다금발입니다. 다금발이요? 어디서 잡혔어요? 막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이게 열 몇 가지 음식이 나가는데 그거를 계속 다 그래. 계속. 내가 오죽했으면 중간에 저 손님 죄송한데 제가 설명을 다 하고 난 후에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정중히 얘기하지. 그럼 주변 사람들이 겁내 웃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부터 또 나한테 삔다가 나간 거야. 아, 그렇죠. 지 새끼가 뭔데 씨. 어? 내가 이게 궁금해가지고 못 참는 거지 이게. 그렇죠. 물론 매너 좋은 사람들은 기가 막히지. 거의 대부분이 좋아 매너가. 뭐 오버하는 것도 싫어. 너무 잘생겼어요. 졸라 싫지. 그거는 우회적으로 까는 거잖아요. 턱 까는 거지. 너무 싫어. 이런 적 없어요. 딱 먹고 이게 뭐 별건 아닌데 하면서 이렇게 돈 많지 많어. 아. 근데 제가 사장님을 팁을 드려도 되나요? 아, 좋은 곳에 잘 쓰겠습니다. 진짜 그래. 진짜 그래. 진지하게. 사장님 옛날에 허무개그제잖아요. 저 손원수 씨 팬이었는데 이런 사람은 없어요? 아, 있지. 허무개그인데 손원수 씨는 알겠는데 그쪽은 잘 모르겠는데. 그럼 짜증나지. 역대급 진상? 네. 화이트라더라. 술 먹고 가게에서 테이블에다. 그렇죠. 여자가 남자가 너무 맥인 거 아니야? 그 남자가 너무 맥인 거지. 내가 이렇게 방송을 유튜브를 촬영을 하고 이제 나오잖아. 네. 그럼 손님이 앉으라고 그래 나를. 아, 술을 먹이려고 그래. 아. 물론 그 사람 반가워서 그렇겠지. 아, 앉아 앉아 개그맨이자. 이게 약간 괴롭힌다는 느낌을 나는 받거든. 아니야, 결혼 전이야. 너무 이쁜 여자가 유튜브 잘 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옆에 잠깐 앉아. 결혼 전? 예, 네, 결혼 전. 와이프도 내가 가게에서 만났거든. 그러면 그 오마카세로 제일 좀 벌었을 때 아까 보니까 테이블이 4개 정도 되더라고요. 네. 혼자 하거든. 혼자. 네. 가게세도 싸. 강남인데도 불구하고 순수익 1500 정도는 꾸준히 가져가지. 와, 최고 찍을 때는 2500 이렇게 가져가지. 3000까지도 가져간 적이 있고. 돈맛을 본 사람이 계속 돈맛을 보네요 진짜. 기업의 긍긍적인 목적은 이윤 추구란 말이야. 그렇죠. 그렇잖아. 장사를 왜 해? 즐거워서 하는 거 아니잖아.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 대신 여기에는 항상 전제 조건이 있는데 손님들이 만족해 하면서 돈을 벌어야겠지. 단양 띠리띠리 형이랑 형이랑 요리 대결을 한다. 이길 자신 있어? 나는 그 형이 없는 게 있단 말이야. 보고 자격증 같은 경우를 내가 딴 게 남들이 못하는 거. 네. 그거는 이제 자격증이 없으면 만질 수가 없거든. 현행법에 걸려. 그냥 그거 하나로 게임이 끝났네요. 그러니까 그 형이 뭐 암만 회를 가지고 오면 나는 보고를 그냥 해버리면 되니까. 내가 그때 뭐 하다가 형 뭐 요리 자격증 있냐 그러니까 막 말 더듬으면서 이제 자격증이 없어도 횟집에서 회는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한식, 양식, 중식 자격증은 다 없어도 식당은 할 수가 있어. 아. 근데 단양은 없잖아. 없지. 그냥 보고 하면 돼.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내가 10년 차 넘어가면서 이제 보고 기능 장 시험이 있거든. 우리나라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600명이 채 안 돼. 아. 그거를 내가 이제 도전을 한단 말이야. 식당 하는 사람들이나 일식, 이제 회를 다루는 사람들은 다 알 거야. 굳이 뭐 그거를 안 따도 레벨은 내가 한 수 위지 않을까. 아. 보트 자격증이, 소형 선박 자격증이 있는데 이제 25톤까지 이제 운행을 할 수가 있어.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거를 다 잡아서. 네. 내가 요리도 할 수 있고 거기도 판매도 할 수 있고
나는 요리의 긍정적인 가장 큰 표가 뭐냐면 예. 사람들이 못 구하는 못 먹어본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할 거야. 예. 프의 자질 중에 하나가 구하기 힘든 재료 있잖아. 예. 그거를 구해서 내는 것도 그 셰프의 자질이거든. 예. 울산에는 밍크고래, 예. 뭐 볼살 이런 거를 가지고 요리를 너무 하고 싶은 거야. 근데 뭐 쏘가리 들고 나와서는 그거는 이제 답이 없지. 쏘가리는 타 있잖아 어디나. 밍크고래 이런 걸 못 이긴다라는 거죠? 못 이기지. 어떻게 이겨 쏘가리는. 이제 형 가게에도 밍크고래 이런 게 들어올 거라는 거죠? 이제 들어올 거지. 식소, 우리나라 제주도에 있는 식소가 있단 말이야. 네. 그런 것도 고기를 좀 농장도 한번 방문도 해보고 어느 정도 이제 얻을 수 있는 건지. 제주도 또 말고기도 있잖아. 우리나라 말고기 못 먹어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네. 말고기 육회 이런 거 먹으면 천상의 맛이 나거든. 기가 막혀. 일단 뭐 밍크고래, 제주도 칡소, 그다음에 말고기 육회에서 이미 끝나버렸네요. 그렇지. 못 구하는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해야 그 사람한테 잠재웠던 미각을 깨울 수 있어. 그러니까 봐봐, 너네 부모님이나 이제 보면 암만 꽃등심을 줘도 다 먹어본 거잖아. 다? 아버지 밍크고래 볼살 드셔보셨어요? 어? 칡소라고 있는데 어? 우리나라에 진짜 제주도에서만 길러지는 칡소인데. 이야. 그러니까 그런 신기한 재료를 가지고 이제 요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 기무는 제가 알고 있는 기무는 기무사 할 때 그 기무 말고는 없거든요. 맞아, 그거야 기무야.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비밀스럽게 일을 꾸민다 이런 뜻이야. 내가 이게 어디서 들었냐면 그 해품달에서 김수현이 네. 조용히 얘기하는데 그 일은 반드시 기무하여야 한다 딱 그러는 거야. 기무가 딱 자막에 딱 뜨는 거야. 네. 와 이거다. 이제 너가 예약을 하잖아. 전날 비밀번호를 다 보내줘 내가 문자로. 그럼 비밀번호를 누르고 손님이 들어오는 거야. 약간 어리버리한 사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뭘로 바꿨지? 지금 가는 캠핑은 뭐 어떤 데인지 조금 이렇게 조용한 오지. 지금 다 온 거예요? 아니야. 그러면요? 길을 잘못 들었어 타느냐고. 아, 난 또 조금 조용하고 아무도 없고 우리 둘밖에 없어. 오케이. 가면 잘 때 좀 바스락바스락 거리면 멧돼지 아니면 고라니야. 어허. 사람은 올 수가 없어. 일단 2차로 아니면 못 가. 이거는 콜로라도인데 내가 이거를 좀 튜닝을 좀 격하게 했어. 아니 솔직히 몰카 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은 하긴 했었어. 아니 난 워낙에 띠리띠리 형이 많이 당하잖아. 이거 나도 좀 이렇게 당하면 이 그림이 조금 내가 뭐 어떤 걸 촬영하러 간다 뭐 대본을 주는 것도 아니고 형 그날 이렇게 만나가지고 갈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형도 이 새끼 도대체 뭐 어떻게 촬영을 하려고 하는 거지? 감이 안 잡혔던 그런 거죠? 그런 것도 있지. 어저께 나랑 통화를 하면서 남자 둘이 캠핑한다 생각하고 편하게 가시면 돼요 라고 했을 때 이미 내가 내려놨지. 아 이거 내가 당하면 진짜 나 이거 모양 빠진다고 하는 게 뭐 있어요? 귀신 이런 거 있잖아. 형 뒤에 봐봐요. 아 진짜로. 와! 이발! 아우! 그 형 근데 너무 놀래니까 그 쥐 있잖아 쥐. 예. 그 사료 안에다가 쥐 예. 모형 놓고 예. 그것도 되게 무서워하는 것 같고. 그걸로. 왜? 형은 뭘 무서워해? 나는 무서워하는 게 없어. 근데 뭐 당할 생각부터. 아니 근데 이게 선전적으로 깜짝 놀래지. 무서워하는 건 없지만 깜짝 놀라는 거 있지. 예를 들어서 네. 갑자기 뭐가 튀어나왔다 뭐 이런 거는 겁나 좋대. 뭐 이런 거지. 이런 거야. 이런 거. 이런 거. 순간 핸들 돌릴 뻔했잖아. 결국엔 나오네. 결국엔 나와. 진짜 핸들 돌릴 뻔했어. 갑자기 내게 나타나준 너.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 첫눈에 반한다는 이야기가 모든 순간 이해했어. 우와. 매번 야야야야야 불러 널 야야야야 내 맘을 고백하려고 타이밍만 보는 나 그런 나를 넌 보면 왜 그러냐고 묻네 너 때문에 못 올라가겠는데 뭐라고요? 못 올라가겠는데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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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
난 괜찮아.